1991년 8월 21일, 요즘 읽고 있는 인간 석가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어제 저녁에는 제바달다 의모반 부분을 읽었는데 역시 불타 같은 분도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싶어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고, 인간 세상은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이런 시련을 주는구나 싶기도 했다. 내가 그동안 사색을 통해 얻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책 속에서 읽혀질 때는 반갑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다. 책같이 좋은 친구도 드물 것이다. 1991년 8월 23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른 생활이다. 그리고 그 바른 생활이 가져다주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즐거움이다. 나의 생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바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충실하게 실행하는 생활, 그 자체에 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실천한다는 말인가? 우선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허무하고 영원하지 못하며, 그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인간은 십중팔구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명예와 부, 공적 등은 탐낼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결국 허무한 물거품과도 같은 이 세상사를 양파 껍질같이 벗기고 보면 무엇이 그진가를 가지고 남을 것인가.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은 그 사람대로, 평범한 생을 살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남는다면, 그것은 평생을 얼마나 올바르고 슬기롭고 진실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가 하는 그 행적, 그 자체일 뿐이다. 쌓은 일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배신을 할 수도 있다. 가졌던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명성이 한때 오해와 모함으로 더럽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켜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되어 사는 사람은 가장 큰 인생의 선물, 마음의 평화를 향유할 것이며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행적과 이름을 남길 것이다. 하늘 아래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가 아닐까. 1991년 8월 29일, 간신의 말만 듣는 임금은 머지않아 자신과 나라를 망치고 만다. 그러나 충신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옳게 여기는 임금은 자신과 국가를 이끌고 흥하게 한다. 각계에는 소우주라고도 표현되는데 바로 그 안에 악마와 천사가 공존한다. 악마는 끊임없이 부추기고 꼬드기면서 그 우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 악마의 가장 큰 무기이며 동시에 인간이 잘못 말려들었다간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그것은 분노와 색과 오만이다. 예를 들면 분노의 경우, 그가 너를 이렇게 해코지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얼마나 너를 무시한 행동이냐, 그래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분하지도 않아 해가며 자꾸 분노의 불길을 도두려 한다. 니르바나는 불어서 끈다는 뜻이라고 한다. 불꽃이 꺼진 마음의 악마가 그 어떤 불길을 도두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인간 만사가 그 근본을 또 그 전체적인 모습을 깊이 통찰해보면 허무와 고통일 뿐이다. 누구나 평화, 기쁨, 만족을 얻으려 애쓰고 분명히 왔다 갔다 하지만 주위 환경과 타인에 의해 그것을 얻으려 한다면, 얻으려는 애씀 그 자체가 고통과 허무의 씨앗이므로 그 결과 또한 허무와 고통일 뿐이다. 자기 스스로 만든 평화, 언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결코 잃을 수 없는 그런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지닐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바른 도의 실천에 있다. 바른 생활 알뜰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시간, 그리고 즐겁고 쾌활한 마음을 항상 지닐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부러울 것이 없다. 1991년 9월 2일, 평소 바른 사색과 각오, 그에 따른 바른 언행의 실천은 언제 어디서나 안정되고 평화롭고 흔들림 없는 바른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평소 혼자 있을 때에도 생각과 언행을 바르게 행하는 일이야말로 하루하루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일생을 후회 없이 충실하게 사는 지름길이야. 아마 유일한 길이 아닐까. 1991년 9월 7일, 자기 마음의 상태를 항상 단단히 지켜보고 감시하고 행여 허점이 있을까 살피며 잘 다스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 어떤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잃은 상태에서 다른 그 어떤 것이 가치를 지닐 수 있겠는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이기적인 행동, 신경질, 중상모략, 오만심, 아첨, 이성에게 건네는 추파, 허풍, 기타 셀 수 없이 많은 그릇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은 모두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 그 허점이 드러난 것뿐이다. 항상 평온하고 쾌활한 마음의 상태, 이것은 모두가 추구하는 이상적 경지여 니르바나이며 지상의 천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위적으로 겉만 그리 꾸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우러나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그 어떤 주위, 환경이나 사람도 영향을 줄 수 없을 때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온함이라는 이 단순한 한마디가 의미하는 그 경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양과 인생 경험과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필요한 것일까? 얼마나 굳은 결심과 한결같은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바른 생활은 그 자체가 생애 최고 최대의 목표인 동시에 그러한 생활 자체가 최상의 즐거움이어야 한다. 그 자체를 즐기고 거기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달리 말하면 정신과 물질의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 이 관계가 바로 잡혀야 세상이 바로 잡힌다. 선물을 주고 받는데도 먼저 마음에 정성스런 뜻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뇌물은 우선 주고자 하는 뜻부터 잘못되었으니 말할 것도 없고 아무렇게나 한 포장은 성의가 없는 마음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어느 대관식이 있다고 하자. 그 행사의 화려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과연 그 국가가 처한 여러 환경, 경제사정, 국민의 기대에 맞는 화려함인가? 이것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왕관에 얼마나 많은 다이아몬드가 박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위가 어떠한 직위인가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그 피와 눈물 위에서 열리는 축하식인가? 아니면 국민이 진정 축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예인가? 또 왕관을 받는 그 주인공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가? 자만에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위대한 경륜을 펼 희망과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뒤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드러남일 뿐이다. 그리고 이 정신이 바르고 아름다울 때 그때만이 그 해당된 물질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좋아하고 싫어함, 욕망 등등은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이웃을 위하는 마음과 그 실천은 인류 사회에 가장 바람직하고 숭고한 이상일진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위하는 길인 줄을 모르면 어찌 되겠는가. 자기가 남에게 바라는 바와 같이 남에게 해주고 자기가 남에게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않는 이 기준은 바로 우리의 본능과 욕심이 있기에 미루어 알 수 있고 이웃에 대해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만이 유일하고 틀림없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공자 말씀에도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었다고 했고 공자 가르침을 대표하는 인에 대한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 자신을 언제나 남의 입장에 두고 살펴보라. 이것이 바로 인이다. 인생이라는 도도한 물결이 흐르는 계곡에 서서 그 흐름을 지켜본다. 그리고 한 가지를 느낀다. 저 흐름은 인간 그 누구의 뜻과도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흐름 속에 일단 몸을 던지고 나면 인간은 그 흐름을 따라 흐르든지 또는 자기 알량한 뜻대로 바꾸기 위해 계속 발버둥치든지 둘 중 한 가지 자세를 택한다. 그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인간은 그 흐름이 의도한 코스를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흐름에 순응한 사람은 비교적 평온한 삶을, 그렇지 않는 사람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깨달음의 결론은 같을 것이다. 즉 도도한 의 흐름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 존재라고. 그러나 흐름에 순응한 사람은 그것을 알고 살기에 그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생 발버둥치고 나서 겨우 그 진리 하나를 깨달을 것이다. 진리를 일찍 깨달은 사람은 잘 알고 있다. 자기 항해의 순풍이나 역풍이나 모두 자기 뜻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역풍 시에는 불평 없이 묵묵히 인내의 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순풍일 때는 방종과 자만과 독선적인 모든 악이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겸허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삼가하며 살아간다. 천명을 깨닫고 그것에 만족하여 즐기는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사람은 근심을 하지 않게 된다.